안녕하세요. 토이 메이커스의 메이커 멘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브레드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드보드는 시뮬레이터에서 보시면 스몰 형태의 브레드보드가 있는데요. 이렇게 클릭을 해서 가져오실 수도 있고 회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택한 후에 회전돼요. 원래 브레드보드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터에서는 이한 가지만 지원을 하지만 원래는 큰 사이즈, 중간 사이즈, 미니 사이즈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유래에서 보시다시피 브레드보드는 빵을 올려두는 판으로 불리기도 하고 빵판이라고도 이제 합니다. 근데 원래 브레드보드가 처음 이제 시작된 계기는 이 전자 소자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판을 최초에는 이런 빵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브레드보드라고 불리는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LED와 스위치, 배터리들을 빵판에다가 이렇게 올려두고 테스트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 소자들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둘 때는 브레드보드에다가 두게 되면 좀더 수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브레드보드의 특징으로 보면 확대를 좀더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는 부분이 있고 A, B, C, D 알파벳으로 가로로 이제 표시가 되고 세로로는 숫자로 표시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전원과 그라운드를 의미하고요. 플러스는 전원, 그리고 마이너스는 그라운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쪽은 가로가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라운드도 세로로 모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 B, C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브레드보드의 정확히 한 지점을 이렇게 인지할 수가 있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D에 6, 아니면 A에 1, J에 1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한 지점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드보드의 가로 다섯 줄은 각각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납땜하는 것과 이제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을 LED 하나를 연결을 하고 이렇게 두 개의 선을 연결할 때는 마치 납땜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쇼트가 나는 거죠. 쇼트라는 거는 전원과 그라운드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과도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자 소자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프로그램을 이제 회로를 구성할 때에는 이렇게 서로 연결되지 않는 곳에서 와이어링 배선을 하고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두 가로 다섯 줄씩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섯 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그리고 오른쪽 ABCDE와 FGHIJ 사이에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이에 와이어링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그다음에 반대쪽에서 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와이어링이 돼서 브레드보드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더그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려면 브레드보드의 각각의 역할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로 사이에 다섯 줄과 다섯 줄 사이에는 이제 딥 서포트라고 해서 그 전자 소자 중에서도 칩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딥 타입의 칩 형태를 연결을 할 때는 이 사이에다가 이제 그 연결을 하고 각각 선을 좌우측에다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인딩 포스트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전원이나 그라운드 부분들을 연결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터미널 스트립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다섯 줄씩 연결된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레일은 이제 전원과 그라운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전원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라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철심 같은 것이 이제
박혀져 있기 때문에 가로 사이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퍼 케이블을 삽입했을 때 고정시켜서 쉽게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줄씩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사이는 띄어져 있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브레드보드를 이용해서도 이제 아두이노 보드와 연결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